국제원자력기구의 최종 보고서를 두고 우리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은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며 괴담 정치를 중단하라고 야당에 촉구했고, 민주당은 오염수의 안정성을 검증하지 못한 깡통 보고서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이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IAEA의 최종 보고서가 공개되자 국민의힘은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11개 국가의 원자력 분야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TF가 2년 동안 작업한 결과란 겁니다. 야당을 향해선 괴담 정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이 정쟁을 위해 선동한다고 한들 귀 기울일 이는 없을 뿐더러 오히려 국제적 망신만 초래할 뿐입니다. 한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SBS에 과학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느냐며 차분하고 냉정하게 일본의 이행 과정을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깡통 보고서라며 오염수 방류 철회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여러 민간 전문가들과 급히 검토한 결과 IAEA가 안전성 검증 책임을 사실상 방기했다는 겁니다. 후쿠시마 핵 폐수를 정화한다는 다핵종 제거 설비에 대한 성능 검증은 전혀 없었다. IAEA가 실효 채취한 오염수 분석에 대한 내용 역시 없다. 민주당은 다른 야당들과 함께 오염수 안전 검증을 위한 국회 청문회를 추진하는 동시에 릴레이 단식 등 여론전도 펼칠 계획입니다. 정의당도 논평을 통해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해양 투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회피한 보고서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오늘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하는 등 정치권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SBS 이성훈입니다.